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국가기술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30일 날 국가기술 자격시험 일정이 내년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요. 가장 큰 부분을 좀 보자면 전기기사가 3회 시험서부터 CBT 시험으로 전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사항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객관식 또는 주관식 시험이라고 이제 하는 집필식 시험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집필식 시험을 우리는 PBT 시험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필기시험과 필타평, 우리 주관식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실기시험인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사, 그 다음에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그 다음에 기능사 요렇게 이제 시험으로 이제 구별이 되고 각각에 대한 입실 시간이나 시험 시간은 동일합니다.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한 가지 유의사항은 시험실 입실 시간은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그러니까 시험은 뭐 예를 들어서 9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9시까지 이제 입실해야 된다. 만약에 이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입실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CBT 필기 시험입니다. CBT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거를 말하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는 2016년 기능사에서 5회차 시험 때부터 이 CBT 시험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2020년 산업기사가 CBT 시험으로 전면 교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시험이 2022년 3회 시험부터 실시가 됩니다. CB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컴퓨터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일정이 쭉 이제 있으면 그 기간 중 내가 날짜를 하나를 선택하고 그 날짜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능장이나 기능사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이 짧죠. 1시간 이내 이제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1부에서 5부까지 구별을 해서 다음과 같이 시간들이 편성이 되고요. 보시면 전부 다 1시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업기사, 200개가 넘는 산업기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험마다 조금씩 시험 시간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부부터 6부까지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먼저 날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기간 중 1회 한 번만 응시가 가능한 겁니다. 앞에 빨리 한번 보고 나중에 뒤에 한번 또 보고 이거 아니에요. 전체 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간은 요렇게 이제 시작 시간은 똑같은데 그 200개가 넘는 산업기사 이제 자격증들은 시험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원래 정해져 있는 제한시간, 우리 예를 들어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2시간 30분이죠. 다섯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한시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BT 시험 같은 경우에 좀 주의사항이 여기에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입실시간은 시험 시작 20분 전, 그 다음에 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다. 뭐 요런 내용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응시 방식인데 요게 이제 좀 특이한 거죠. 자, 산업기사는 2020년도부터 CBT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전면 CBT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CBT 시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CBT 시험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CBT 체험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첫 화면에 CBT 체험하기라고 있어서 내가 번호를 어떻게 클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볼 때는 어떻게 되고 글씨 크기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답안을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넷에 들어가셔서 CBT 체험하기 이제 하시게 되면은 요거를 좀 하실 수가 있고요. 미리 요런 것들은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CBT 시험에 대해서 이제 좀 보자면, 일단 우리 기사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산업 기사는 전면 CBT 시험이죠. 2020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CBT 시험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1회 시험과 2회 시험이 기존의 방식대로 봐요. 그러니까 객관식이죠. 우리 전기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PBT라고 해서 지필식, 그냥 객관식으로 보는 시험지를 통해서 보는 시험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3회 시험부터는 전부 다 CBT 시험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회차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1회 시험이나 2회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3회차부터는 CBT 시험으로 바뀐다라는 거, 요거 하나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험 일정입니다. 자, 우리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고,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시험 날짜입니다. 그래서 기사나 산업 기사 같은 경우는 요렇게 날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사 같은 경우는 요렇게 시험 날짜가 됩니다. 그리고 기능장, 기술사 각각 요렇게 시험을 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험 일정은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지금 우리 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내년 1회 시험은 3월 첫 번째 주 토요일, 3월 5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항상 3월 첫 번째 주 일요일 날 시험을 봤었는데, 요게 이제 토요일로 이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산업 기사는 3월 2일 수요일부터 13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 중 내가 하루를 선택해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될 것 같고,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능장 같은 경우는 5월 7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되고요. 첫 시험은 5월 7일에서 5월 20일 사이 중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서 접수, 일반적으로는요 5월 7일에서 20일이라고 나오면 그 시험 기간 중 첫 번째 주 일요일 날 항상 시험을 봤어요. 항상 첫 번째 주 일요일 날 시험을 봤는데, 필기 시험이 지금 토요일로 잡혀 있는 걸로 보아서는 얘가 7일 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원서 접수하면 날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시험장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날짜를 조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원서 접수를 해보셔야지만 정확하게 나오고요.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주 일요일 날 항상 시험이 있었습니다. 5월 7일 아니면 5월 8일이 아마 될 거예요. 정기시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사 시험 일정도 요렇게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날짜, 시험 날짜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요것들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잊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BT 시험이 이제 요즘 화두인데요. CBT 시험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하게는 좀 그렇고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필기 시험의 경우는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자들이 시험 문제를 갖다가 추려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난이도가 되는지를 문제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조절을 해서 시험 문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이 문제를 그대로 시험에 출제하게 돼요. 근데 CBT 시험 같은 경우는, 자, 우리는 문제은행 방식이죠. 문제은행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기존에 이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CBT 시험을 보는데, 아니 내 친구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어렵게 나와서 떨어졌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자, CBT 시험 문제 출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문제은행 방식에 따라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각 장별로 문제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 정해져 있는 거에서 문항수만 세팅을 하는 거예요. 문항수만 일반적으로 좀 평이하게 이제 나올 때와 좀 어렵게가 나올 때는 있는데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규 문제를 포함해서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상짜리가 다섯 문제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문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난이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문제가 뭐 잘못됐는지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데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다섯 문제가 넘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 두 개가 15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CBT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 갖고 나는 떨어졌다.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이제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CBT 시험이라고 해서 너무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 2022년도 국가기술 자격시험에서 가장 큰 특징은 기사시험이 3회차 시험부터 CBT로 바뀌었다라는 거 요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일정이나 아니면 뭐 요런 것들 잘 체크하셔서 공부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